학교 예매부터 은행 업무, 그리고 음식 주문까지. 요즘엔 이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로 간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젊은 층들의 이야기입니다. 노년층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전자기기에 익숙치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세대 간 디지털 격차 문제, 현장 추적에서 짚어봤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면접 시험을 보고 거창 집으로 돌아가는 신소라 씨. 스마트폰으로 표를 예약하고 탑승하는데 5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매진된 표라도 예약 가능한 표가 있어서 그런 거 예약하고 나면은 문자로 알림이 와서 자리 생겼다고. 80대 곡동식 씨는 주말 나들이 기차표를 사려고 집에서 1시간 거리인 서울역에 직접 나와 줄을 서 기다렸습니다. 인터넷 서 돌아가지고 안 됩니다. 이 교육을 받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85세가 넘었거든. 패스트푸드점 점심시간에도 젊은 손님은 무인 주문기로가 금세 주문하지만 이게 계산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거 있으면 그래도 바로 결제가 되니까 편해요. 무인기기가 낯선 노년층은 시간이 더 걸리는 줄 끝에 서고 맙니다. 편하지, 우리 나이 들었으니까. 각종 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면서 노년층에겐 불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인력과 오프라인 매장이 줄어 노년층의 서비스 접근이 더욱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배우려고 허질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복잡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사고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디지털 방식이 서툴러 아예 이용을 포기하는 공공서비스까지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전거 대여와 반납까지 사람 없이 기기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할 수 있지만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과 장년층은 아예 사용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발달할수록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은 가속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져도 제대로 이용 못하기가 다반사. 아니 글씨가 작으면 눈이 나쁘니까 안 보이고 머릿속에 이제 안 들어와 녹슬어서. 그런데도 기업과 단체들은 오프라인 점포와 서비스를 계속 줄이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은행 점포만 전국에서 176개가 없어졌습니다. 기술의 격차에 따른 이용자 수준이 못 따라가니까 디지털 디바이더 정보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데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노년층 디지털 교육 등 필요한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세대 간 디지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